광교산 등산로 입구에 위치한 파장동 맛고을 거리. 다양한 음식점이 모여있는 이곳은 수원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먹자골목입니다. 하지만 마을버스에 접근이 어려워 시민들의 방문이 쉽지 않았고 주변의 공공기관까지 이전되면서 점차 침체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 수원시는 맛고을 거리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을 여는 등 주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만남의 광장을 조성해 버스 회차지를 만들었고 마을버스 운행도 시작했습니다. 비포장길도 새 단장을 맞춰 더 넓어지고 깨끗해졌습니다. 앞으로 도로도 정비되고 주차장도 정비되고 또 로터리도 생겨서 광교산 등산객 이용이 매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경기대 입구 쪽으로 갔던 등산객 일부가 이쪽으로 편안하게 오실 수 있어서 이곳이 많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파장동 맛고을 거리의 상인들도 달라진 모습에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 동네 25년째 이제 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비포장도로였어요. 근데 이렇게 좋아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은 파장동 맛고을 거리. 제2의 전성기가 기대됩니다. 수원 ITV 뉴스 이근아입니다.